안녕하세요, 빵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왕임의 우름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주 서쪽에 있는 왕임의 우름은요, 옛날 옛적 참나의 삼신왕이 이 분화구에 들어와서 휴식하고 사흘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신비한 전설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곳은 올라가는 것보다 분화구로 내려가는 그런 맛이 있는 곳입니다. 제주도에는 분화구로 내려갈 수 있는 오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여기가 사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름에 가실 때는 고마운 마음으로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화구로 들어가기 전에 삼나무 숲길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가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미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기가 인생샷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제가 갔을 때도 가족 사진 한 팀, 웨딩 사진 한팀와 있더라고요. 이 삼나무 숲을 지나면서 쑥 들어가게 되면 갈래길이 나옵니다. 궁보리로 가는 쪽만 표시가 되어 있고 직진할 때 뭐가 나오는지는 표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표시 없는 길로 쭉 걸어가 보시면요, 목장 끝이 나옵니다. 뭐 그렇게 많이 걷진 않아요. 길 따라 조금만 가시면 되는데요. 아, 여기가 사유지라고 했잖아요. 풀밭으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잠시 이 스트레스 없이 싱싱하게 자란 풀밭, 그리고 하늘, 참나무, 이런 초지의 평화로운 풍경을 잠시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나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초지가 탁 트이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이파리가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은 반짝반짝, 완전 반짝인데? 이제 다시 길을 돌아와서 그 표지가 있는 곰보리 쪽으로 가볼 텐데요. 이곳에는 뭐 야자 매트나 뭐 나무 데크 이런 거 없이 길이 정말 자연 그대로의 숲길입니다. 반드시 운동화 신고 오시기를 권해드려요. 왕임의 오름은 중산간에 있어서 표고가 613m이지만 비고는 92m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가 분화구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올라야 되는데요. 물론 정상 가는 길이 따로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정상은 소개하지 않을 거예요. 자, 조금만 올라가시면 이제 다시 군보리로 내려가는 길이 나옵니다. 이 분화구의 깊이가 한 102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드디어 분화구에 도착하면 와, 여기는 꼭 정말 영상으로는 뭐라고 이 신비함을 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네, 좀 보여드린다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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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 360도 능선이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 평평한 바다, 그리고 여기가 분화구니까 아래보다 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늑하면서도 굉장히 광활한 느낌? 되게 특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곳에서 느낀 어떤 그 느낌? 감정은 좀 다른 여행지에서 느낀 거와 좀 달랐어요. 이게 괜히 왕이 왔던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새라면 여기가 좀 새둥지처럼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기운이 좀 남다르다는 느낌도 있고, 정말 신비하고 정말 독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사유지라고 했잖아요. 오후 3시 30분까지 입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간단한 왕임의 오름 탐방. 네, 간단하게 살펴본 왕임의 오름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